다른 종족이 왜 여기 있지? 저는 세레라는 분이 웅크님을 만나보시라 해서 왔습니다. 세레란 친구가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가보라 했죠? 서대로 쪽으로 가고 싶은데 큰 배가 없어 세리님이 추천을 주셨습니다. 야, 그런가요? 큰 배를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배를 타고 가면 돼. 강제로 배를 움직였다가 다른 오크들이 쫓아올 게 분명합니다. 자, 오크들을 물리쳐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크들은 나쁘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개소리야 이게. 오크 어린이는 30마리 잡아달래. 아니 오크가 오크 어린이를 잡으래. 말이다. 어린이가 우리보다 키 커. 아니 얘는 왜 넉백이 한다니 오크. 미쳤다. 얘는 좀 아프다. 얘 리치 길다. 빠르다. 공속이 빠르다. 야 이거 잡으면 피 오르는 거 좋다 근데. 어린이 힘도 좀 찍어놨나? 나 힘 50. 사냥할 때 이거 좀 중요하네. 야 얘는 근데 쎄다. 어린이가 왜 이렇게 쎄? 30마리? 이 두 번째 게스트까지 할 수 있겠는데? 아 이거 스택자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개 노가다예요. 야 이거 사냥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모험 애들이 레벨 빡빡 올리고 있는 거는 부러운 건 맞는데 뭐 사냥 보스 이런 거는 못 잡으니까 사실. 아 농사꾼이야. 젠장. 젠장. 야 통화방 가서 하자. 통화방 가서 하자. 오케이. 스탯텀 2를 만들어서 PVP 가능한 곳을 만들까? 아이. 나 스탯장 한번 경험해보라 해서 스탯장 하러 가볼게. 아버님 지금 안돼. 지금 저기 풀이야. 아버님 빡쳐가지고 머리 다 빠질걸? 지금 가면? 사람 진짜 많대요. 야 민첩짝 하나만 해보자. 저 나쁜 말 하잖아 지금 인준이 형. 야 이거 퀘스트 어디서 받아? 그 집이 있어요. 집에서 받아요. 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네. 여긴가 보다. 핑맨아 민첩스 왜? 또 뭐 물어보게? 수염 좀 노란 슬라임. 아 오크지역 보면 줄게. 오크지역 거기 어디니? 노란 슬라임 15마리 잡으라는데? 15마리 잡을 수 있지. 돌아오면 잡혀요. 핑맨아 두오프 수염 좀. 근데 여러분들 맡겨놨니? 스탯착 하면 방송 망한다고! 아 근데 일은 올려야 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은근 괜찮아. 잠만 사람이 없을 때. 안 괜찮아. 어딨어 이씨. 사람 겁나 많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 슬라임이. 뭐야? 아 여길 왜 와고? 안 해. 안 그래도 개 같은 거 사람. 야 저기 사람 못 죽이냐? 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못 죽인대요. 예. 사람 못 죽여 여기서. 아 왜 못 죽여? 내 스탯작은 여기 거기 썼는데. 아 스탯짝이 그 스탯짝이구나. 내 스탯짝은 거기 있는데 왜 못 잡냐? 아우 딱 봐도 기가 막히네. 딱 봐도 우는 거야. 아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진짜. 만약에 우는 거임 웃는 거임. 우는 거임. 딴 거마다. 어 70 성공했어. 뭐 들어온 거요? 아 근데 진짜 저 오늘 스탯짝 해서 사람 계속 죽여서 오늘 몇 올린 줄 알아요? 5 올렸어요. 5. 제 패시브. 얼마나 죽였는데요? 한 10마리요. 10마리요? 네. 10명 죽어도 오르는 거면 확률 10%보다 나 더 확률로 하나 오르는 건데. 아니 한 해 차에 5올렸다고 얘 미친. 한 해 차에 10명밖에 못 봤다라는 거 아니요. 어머니. 그 옆에 있는 핑맨 가장 귀중한 재료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못 알아챘어? 그러니까 핑맨을 안 죽였잖아요, 아버님. 아 핑맨을 죽이라고? 나 왜 죽여? 갑자기 나 왜 죽여? 가장 귀중한. 아니 핑맨 못 잡어, 나보다 쎄. 널 왜 죽여 이 새끼야? 레알 차는 그렇게 쎄? 니타님 이거 기본 게 아니라 잠깐 스파링. 대결. 어어. 야 뒤집 뻔했네. 오야 이거 회복하러 가야지. 일단 도어프 쎄. 기본 도어프 잡아도 좀? 죽인 줘. 와. 아 채집 실패. 오크 섬에서 이거 일단 아직 최순실 안 되고. 혹시 수염 남으시는 분 있나요 찬우 형이나? 아홉 개 있는데 그냥 얘네 중심가에 뿌립니다 선착순. 나 수염 7개 있어 중력아. 자 아홉 개 뿌립니다. 아 나 이제 시민분한테 수치도 나가고 있다. 수염 줄까 중력아? 뭐 이게 뭐야? 7개 줄게. 7개. 30레벨째임 빨리 줘. 너 오크 마을에 있지? 내가 아 너 그 드워프 마을에 있지? 내가 갈게 이따가. 네. 잠깐만 나 이거. 그 마스터네. 야 내가 내가 죽이러 가줄게 중력아. 선착순이라 하면 내가 1등으로 가. 아니 견인이 스트레 죽여줘 누가. 근데 그 사람은 수염을 달라고 하자. 저분이 먼저 쳤다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죽였다니까? 수염 달라고 해 그러면. 수염과 수염 좀만 봐줌이라고 해. 진짜! 어디 있는데? 성이 단단히 났네.
어, 스테짜 하지 마! 써 안 되게 생겼어! 내 스테짜! 내 스테짜! 어, 내 스테짜! 죽인다며 미친! 아 맞아 리타니 까먹겠다. 야 들려가 여기. 나 그래 어제도 그랬잖아. 아 까먹겠어. 어 이분은 좀 센 거 같은데? 잠깐 데미지 좀 와보자. 고의적 기억사실 때문에 모름. 아, 야 저 사람은 좀. 야 아버님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아버님 좀 못 죽입니까? 야 아 저건 좀. 아 좀. 아니, 아버님 저, 저 사람. 와세 덤벼라! 뒤져라 아버! 야! 어이씨. 어, 야 뭐야 나 버그 걸림. 어? 아, 뭐야? 아, 안녕하세요. 어, 누가 죽었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 들어갔다 다행이다. 어 깜짝이야. 야, 벌써, 나 죽은 그 줄 알았네. 너 나왔던 사람 아니냐? 3회차 동안이나? 와 근데 가끔이야? 난 아직 약해. 난 오늘 아 버그하경이 아니라 저게 거지.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고 뜬 거예요 여러분들. 나 보면 땅구멍 빼고 다 죽어있다? 중력아? 아니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 돼. 아 이 새끼 퀘스트를 진짜. 야 김팽이 저번에 54년 57 바로 됐어. 와 개쩐다. 우와 우와 우리 지민다. 금괴다 57이야? 와, 와 야 그 어디였어? 아니 저 사람 유적을 몇 개나 깨는겨? 아니 유적 말이 돼? 나와야지? 근데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 발작하네. 와 상대적 박탈감. 찬우 형 빨리 따라 잡아주세요 제발. 야 난 아직도 몽둥이로 사냥하고 있어. 그러게 그 몽둥이한테 진 난 뭐야. 아 인생 몽둥이. 몽둥이는 다른 몽둥이잖아. 와 난 3회차 동안 난 뭘 했던 걸까. 개빡치는 슬라임 색깔별로. 어, 오크어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야,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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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뭐야 뭐야? 어 11, 뭐야? 11시까지? 아 들어가지 말라고! 와 찐찐찐찐찐마 오케이 빨리 잡아야겠는걸? 진짜 강한 사람들은 진짜 못됐다니까? 제작자가 얘랑 사냥을 해봤을까? 아 11시까지 플레이 11시까지 아니 근데 11시까지 할거면 내일 아침까지 해주면 안돼? 빛나는 통로와 절규를 한 개씩 구해오면 고쳐있겠습니다. 아, 난 진짜 쌈까는 난 진짜 수인님 나 내일 아침 11시까지 해도 못할 것 같아. 아 빛나는 통로가 뭔데? 아니 가능해 안돼 그 정도는 나는 내일 아침 11시까지 시켜주면 안돼? 강아? 님 내 히든 패시브랑 바꾸실? 정보? 오케이 통나무 와 이거 버그인데? 기다려 와 이거 버그인데? 와 이거 버그인데? 무슨 일이야? 아, 오늘도 평화로운 마크에이지 세상 형 스탯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야 나 죽음 아니 안돼 스탯작 가면 안돼 스탯작 다 여섯 명 있어 아우 나가봐 아, 안돼 나갈 수 없어 아 우리 형제 통화 일대일 통화하고 샹룩하고 올게 왜 와 아건이 농 그 오크 농사꾼 한 번만 때려보면 안돼? 버그인데? 농사꾼? 밑에 몇 개 구함? 나 35개 이 진짜 이거 내가 볼 땐 다음 회차 너프 당한다 야 빛나는 통나무 너 있냐? 너 와 이거 어 나 빛나는 아, 통나무 빛나는 통나무 없어 넣어봐라 아, 넣어봐라 철개 하나 에이. 밑에 봐 아 이거 철개 아니네 와 버그인데 아 빛나는 통나무 나무를 캐라 나무 와 개버그인데 다음 회차에 불타는 스탯작 스탯섬이 나옵니다 거기선 PVP가 가능하고요 오케이 무조건 해 야 그리고 그 어 더 주는 걸로 하자 그냥 상점에서 판다고? 야 8초 뒤에 이거 아니, 얻어볼게 내 운을 얻어볼게 그냥 스탯섬에서 불타 자 얻는다 그냥 스탯섬 아! 안 좋아 와 황금 나무 나왔어 미친 어? 어? 뭐가 나왔다고요? 황금 나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네 아니 20만원짜리 아님? 그런 것도 잘 나오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뭐 먹고 살아 야 이거 성공 떴으면 이거 몇 개 나온거요? 차라리 윗둥이나 밑둥이를 캐지 중간둥이를 왜 캐? 야 이거 얼마야? 오, 와 40만원짜리 씨! 어 나도 나왔는데? 황금나무 나도 나왔는데? 어 비난 통나무 어? 사면 되지 야 너도 나왔다고? 오오 40만원짜리가 있다고? 여기 맛집이네! 어 여기 맛집.. 야 오크선 맛집이네 오크선 황금.. 오크선이 잘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 고치겠습니다 다들..
아, 25마리씩 잡으라고? 40만 원 나 오늘 일단 결정석. 야, 이거 팔면 되는데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조합 재료 아니야? 이거 잠깐만. 보자. 형아, 인생은 한 방이야. 목돈 필요하면 파는 거지. 이 혹시 어, 내 거에는 필요 없는데. 나중에 크리스탈 저걸 사야 되네. 다섯 개. 아, 나 피해보러 안 했네. 다음에 차님 고용 가능한가요? 스태프 누구 누구 있는데? 아, 이거 정리해 주시네. 스태프 가능한가요? 누구누구 이거 저기 개 많다니까. 방송에서 스태프 딱 간다고 얘기하면 너보다 넌 이제 끝났다. 넌 스태프 개빡쳐가지고 아 개빡치네 찍찍하니까 바로 10도 10도에서 박물관? 하거든요? 맞아, 거기서 히읗히읗 막 그래 막 간다고 하면. 아, 더운데 이거 바로 방어사라고? 메이 아, 황금나무. 아, 근데 농사꾼 바오구 사요? 너보라 그냥 거기서 나오라고. 아, 잠깐만. 궁금하지 마. 아, 되겠지? 방어 사는 거 어떤가요? 너보라 그냥 나와봐. 나 근데 어차피 어, 민첩이 딸려. 어, 여러분들 보여줄게. 추천 절차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버그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길드면 이름 변경 가능한가요? 저 너무 재미없게 지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잠깐만 봐보자. 볼라고. 나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볼라고 일단. 민첩 방어구. 우와, 어깡태고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지어야지. 아, 근데 왜 안 보여? 우리가 중력이랑 단어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너 이름 야 귀족이 어때? 귀족! 아니 왜 안 보여? 어, 귀족 참... 그 중심부 트리아 중심. 아니 나... 형 다 알려주면은 못 사야. 아니야 왜 안 보여? 4.5 아, 나 다 알려주고 그럼 아구한테는 알려주지 말 아구 쟤한테는 알려줘. 그러네. 50만 원인데 40개? 못 사 알려줄게. 뭐라고? 뭐 어디 알려달까? 에이스 길드를 만들어 볼 생각이 없니? 야 그거 김민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남봉이한테 가가지고 만들게 해달래. 김민아 어? 남봉이 운영자로 구매가격 10만원 박쳐 미친 새끼야. 아까 남은 거 다 줬잖아. 오크 잡고 있다는데 저 새끼는 다리 분별을 아직도 못하네. 야 이거 여러분들 사야 되지 않겠냐 이거? 안 들리냐고. 없다고 했잖아. 내가 드워프를 왜 잡고 있냐고. 오크 잡고 있다니까. 아 근데 10만원이면 이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각 약약해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 저 새끼 지금 줬는데 또 달래. 지금 드워프 와가지고 사냥을 처하라는 거야. 지금 10분도 저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저도 주세요. 그럼 저도. 아니 형 사자. 어, 나중에 필요하니까. 아니 너네는 뇌를 쓰면 안 돼? 대화할 때? 아니 나는 못 받았었잖아. 내 재료야. 너한테. 없다고! 차별했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사놓자. 선착순이었어 종교가. 너가 늦은 거야. 아 까매. 아, 선착순인지 몰랐어. 어. 나 뭔가 주면 되게 뭔가 그 도라에몽 거봉광석은 없을걸? 디오가 어떻게 가지? 민아 미안해. 버스 그만 잡아 이 미친 새끼야. 마녀 앞에서 무슨 40분 50분 동안 기다렸다가 버스 찾아갖고 한 번만 좀 잡자고. 아니 비밀비를 허용시켜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어. 아... 절대 못 먹어. 어? 야하 건축물 부수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먼저 친 거 같아. 어, 그냥 아니야 이거 그냥 운이 좋았는데 하고. 리타 안 나왔어. 그냥 리타임. 야 안 나오네. 아 진짜. 아, 대성공 떴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욕도 안 하고 착하게 살 거야. 농사꾼 낚시꾼 각자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야 농사꾼 낚시꾼 잡을 수 있냐? 아, 오늘 농사꾼 한번 때려봐. 개 버그임. 와 근데 인어를 벌써 다 깨고 농사꾼을 간 거야? 이런 개버그! 근데 님들이 힘들면 우리는... 맞아. 아 얘 잡는 법 알았어. 어 맞아 그럴 거야. 그 해봐. 잡는 법을 안다고? 절대 모를걸? 이런 개같은... 얘는 빡칠 수밖에 없음 얘. 허! 난 돌진기가 있다! 어이씨. 30분 한 번씩 하지마! 하지마! 딱 쓸 때 뒤로 딱 밀어내고 농사꾼 이거 너프 좀 시켜주시면 안 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는 사람마다 아니! 돌면서 똑같은 반응을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서버 아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 두 명이 힘들면 우리는 그레벨에 가면 절대 못 잡음. 아니 이게 미친놈이라니까? 야 길드 이름은 뭐 어디야? 어느 길드가 길드 이름이야? 그러게요. 저 개멍청한 사람 잡은 거 같아. 찢어! 너도 저거는 진짜 개빡대가리 아니야? 너 누가 쓴 거 같아? 길드 이름 어떻게 길드 이름으로 적냐? 어휴... 길드 이름 친한다고 진짜 길드 이름 쳤나 보. 길드 이름 치세요? 아유... 길드 이름... 아, 웃긴데? 웃긴데? 저게 제일 웃긴데? 맞네 맞아 맞네. 나 힘들었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어. 농사꾼, 낚시꾼, 낚시꾼을 잡자. 길드 이름을 길드 이름으로. 상상의 변환인가? 아 낚시꾼. 야 오크보스는 왜 없냐? 야 그러게. 나 그거 살게. 오크보스 잡으면 어. 개꿀일 텐데. 들어오는 거. 그 길드. 마크를 끄니까 마크가 안 켜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만원. 오케이. 어딨냐니? 수님 어디임 수님도? 가자 가자. 보스 찾았다. 나, 보스 나 보스 지금 있어? 낚시 중. 어 죽고 오면. 야 잡아보자. 아 마녀 왔는데 누구? 아니야 잘못 봤어 없어. 혼자 잡으려고? 내가 잡을 수 있을까 혼자?
마녀요? 마녀 잡지? 보스 존인 줄 알았는데 보스 존이 아니었고 보스 존 찾은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 야 보스는 무조건 있지 않을라나? 아 죽었다 나. 어 없는데? 뭐지? 죽으면 스택도 깎이는데 조심해. 보스는 없네? 아 나 힘 찍을까 뭐 찍을까 고민되네. 낚시꾼 낚시꾼도 밀칠 것 같은데? 아, 어 얘는 괜찮아. 빅님 왜 맞고 다녀요? 응, 야 낚시꾼 잡을 만하네. 네. 어 나가 때리려고 봤는데 보스가? 아무것도 안 입은 선량한 시민인 것 같아. 어 보스 찾았다. 보스 찾음? 나 눈 감고 가. 잡혀 어디? 잘 생겼어 핑맨아? 그 저 그 아까 잡던 농사꾼 밑으로 내려. 잘 생겼어? 잡혀가 몇인데? 오크라니까요? 중력이 닮았어? 그 잡혀가 200에 마이너스 500. 우리 오크였잖아. 어 너 앞에 보여. 뒤에 아, 돌격부 오크 돌격 대장. 뭐지? 네 뒤에 있는데? 여기 오돌이 있어 오돌. 오돌이야? 오크 대장. 나 오늘 집 한번 갔다 와야 돼. 아 집 한번 갔다 와야 돼. 말도 안 돼. 오크 돌격 대장 설마 그렇게 돼 있겠음? 오돌이. 야 만두야 그냥 나한테 부탁을 해. 이거요? 너 그럴까요? 핑맨 길드 땅을 핑맨 길드 짱이라고 검색해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었네. 그 지랄로 웃음 뒤질러. 왜 그래 우리 딸들한테 리액션 해줘 너 형아. 야 최준 씨. 아 나무 캐야 되는데 그 이 나무가 안 돼. 최 손 좀 제발. 최손 씨. 최손 씨. 뭐라고? 아? 최 체력 손 씨. 체력 손 씨. 제로. 나 따라가요. 아버님 콧물 나서 그래 콧물 나서 발음 안 돼. 아니 보스 잡아. 와 나 발음 잘했구만. 아니 보스 때려 보실 마실. 어 보실 보실. 가자. 어, 아 돌격대장 바로 앞에 있었네. 아, 언제 나와? 야 저걸 못 봤네? 뭐라고? 실화야? 나 쌤 하나가 30마리 잡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함? 나도 안 나오. 머리 되는 거 갑자기. 야 갑자기 여기서 하늘차 다 날릴 듯. 헛다. 하나가 안 나와 딱 하나가 간다. 딱 하나 간다. 잠깐만 이거 물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인정. 물까지 갈까 얘가? 오는데? 어어어 잘 따라오네. 온다 빨리 와 빨리. 잘 따라오네. 빨리 따라와. 오 개빠른데? 와 하나 하나 빨리 따라와. 더 따라와. 어 일로 아, 돌아오네. 때려 중요 너 두 어프 몇 따라와. 몇 타 뒤지기시로 따라와. 뭐 효과 걸렸는데? 뒤지기시로 따라와. 3, 4, 5 오예 용암이야. 어 깜짝이야. 한 대 더 때려. 너 오림이지? 네 됐다 나 죽었장. 일단 죽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싸우지 마세요. 아파. 알겠죠. 어우 시야야 아 너무 아파. 빅맨아 나 야, 죽어. 야 디오에서 왕본 사람. 나 회복을 할까? 그게 어디에요? 디오. 어 잡을 수 있.. 디오. 이제 잡지 말래? 어 잡지 말자. 디오까지 갔어라? 너무 인생 힘들게 디오. 사는 것 같아. 어 이게 잡지 말자. 디오 안 왔냐 너네? 농사꾼 안 그래도 농사꾼 자 저에게 좋은 걸 주세요! 오! 빛나는 통나무 하나 줬다! 나이스! 와, 안 나와? 아, 이거 왕. 비싼 건 아니라, 근데, 사실. 나 농사꾼이 제일 싫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지? 아, 낚시꾼 농사꾼! 이거 오늘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다음 회차에 쉬울 텐데. 중력아, 나한테 와봐. 하나 줄게. 인정. 너 먼저 빨리 가라, 그냥. 그래도 되겠어? 어딨어? 야, 뒤에. 어, 근데 진짜 안 나와. 하나가 딱 안 나와. 야, 끝났다. 아. 끝났다. 아니, 이거 아, 이거 배치해주세요, 농사꾼. 맞아? 나 강화 한 번만. 아니, 강화 한 번만. 아, 배치해줘요! 농사꾼 개자식 배치해주세요! 뭔 일이야? 이걸 보세요, 이 미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거 보세요! 딱 말해. 야, 농사꾼 한번 때려봐, 니네 와서. 아고 한번 네. 잡아봐. 아니, 내가 저걸 15마리나 잡았다. 농사꾼 잡아보셈, 님들. 글로 가봐도 됨? TP로? 엔한테 가라는데? 아, 엔은 저기구나. 피하면서 잡으려고 해보셈. 나도 가보. TP로 가봐야 돼요, 아버님? 엔어? 어? 아버님! 뭐지? 아버님, TP로 가봐도 돼요. 아, 가봐도 돼. 이 녀석? 야 이거 되냐? 누가 때리는 거야? 농사꾼 계속 해봐. 한 마리 잡는데 개 오래 걸린다니까? 이거는 운영.. 이거는 제작.. 제가 똑같이 잡아보라고 시킨 뒤에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잡을 수는 있긴 해. 못 잡는 건 아니야. 너무 오래 걸려. 못 잡는 건 아닌데
이게 잡는 방식이 짜증나고 오래 걸릴 뿐이지. 아니 그 정도로 어려움? 아니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같이 잡아. 야, 같은 거 잡고 있잖아. 너네 하나씩 따로 잡아봐. 아니 같이 잡으면 잡힘. 같이 잡으면. 잡힘. 야 마지막으로 만드가 내가 대리 하나 한번 해줄게. 어떤 건지 봐보자. 에? 뭐 인간 그래, 소사료 있냐? 15마리 잡았어. 우리 집에 거야. 소사료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걸 내가 15마리 잡았어. 소사료 조보실 못 써요? 아니 내가 나 그냥 재미로 한번 소사료 한 3개만 한번 줘봐요 그냥. 소사료 3개요? 응 그냥 한번 강화 한번 해볼게. 팀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듯요? 3개? 이걸 강화하는 거야? 네 올려놓고 성공확률 80% 파괴확률. 와 처음부터 이 세네 그래도. 아 계속 이왕률이야 80%? 아 그 육강 그 육강까지는 저기요 그런... 중령님 사냥 그만해 주실래요? 네. 왜요? 아, 지금 사냥하면 안 되죠? 지금 사냥하면 안 돼요. 돌아갈게요. 예. 오야 삼강에서 깨졌어 하나. 야 못사님 그 저 택시 좀 태워주세요 걸로. 여기요? 이거 네 길. 와 미쳤네 80% 확률. 웬만하면은 5강까지는 성공하겠죠? 님이랑 저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오가. 때가 있더라고요. 어? 왜 3강짜리 하나가 강화가 안 된다고 하지? 다시 해볼까? 그게 그 강화를 도중에 멈추면은 잘 안 들어가요 얘가. 어 안 들어가는데 이제? 강화를 거부해요. 어 그러네. 강화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 근데 넣어지긴 해? 강화해야 돼요. 아 그러네. 이런 강화 확률이 안 뜨는데? 오케이 떴다. 이거 한번 온오프 캠. 야 이렇게 한다며 하면 그냥 깨져버렸어. 아니 그 온오프 그거 확률 제대로 된 거 맞고 온오프 누르면은 미니 게임 왼쪽 아래 있는 거 그럼 확률이 떠요. 어머니 잠깐만 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던져주실래요? 어어어 더 드릴게요 복사해서. 아 나 이거 5강짜리인데 지금? 어? 그래요? 그냥은 없어. 그럼 구해 올게. 아니 그냥 5강짜리를 해볼게. 야 근데 벌써 5강부터 근데 50% 확률이네 파괴 확률이 빡세네. 얘 10강 못할 만 했네요 여러분들. 아니 엄청 이거 확률 빡센 건데? 대체 뭘 주려나 만들기 저거 깨면? 야씨 공격력 첫 한승가? 근데 계속 해봤는데 계속 안 돼. 와 7강에서 깨졌어. 야 이거 빡셀만 하네. 많이 노력하세요. 아니 채팅 올려보면은 9강에서 깨진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 맞아. 채팅을 올려. 아 개빡치겠다. 만대기 9강에서 깨진 적 있어. 아 진짜? 나 지금 안 떠. 아 인생 돌아갑시다. 자 돌아가고요. 아, 오늘 고생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모입시다. 자 네. 여러분들 하나 네. 제가 엔딩 전에 얘기할 게 있는데 네네네 자 마녀 세트 받았습니다. 와 보시죠. 야! 자 제가 가지고 있던 갑옷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게 떴거든요 이 무기가. 이게 뭐야 뭔가 드워프의 예리한 금빛 딴 거. 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너네 진짜 와 아거님 무기도 저 말도 안 된다. 저 뭐냐.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못 껴요. 이게 지금 40, 40진인데 못 껴. 나 공격 26중가 님 스텝보다 님 추가 스텝보다 3배 낮은데? 뭐, 어? 아니 근데 저 몽둥이로 사냥해야 돼. 나 랩업 한 10업 정도 더 해야지 이거 깰 수 있어요. 난 이 무기 써 악어. 어디요? 아 정말 좋네. 좋은 거 쓰네 진짜? 야 30점 야 86짜리 야 센 거 쓰네. 저 갈색 몽둥이로 사냥하고 있어요. 아 진짜 나 크리티컬 20%인데 어쩌라고. 아니 왜 86짜리 어쩐지 아, 크리티컬 안 뜨더라. 50스탯이나 찍었는데. 와... 님 지금 마이너스일 듯? 야 그러면 맞아. 공격력 109짜리에다가 크리티컬 5퍼 있고 이동도 추가 이제 피 올랐을 때 50에다가 또 플러스 30에다가 저 와. 평타가 지금 평타가 280인가 그렇습니다. 와... 280? 어쩐다. 난 이 몽둥이를 언제까지 쓸지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추가 시간도 정말 많은 회차였습니다. 자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네 이렇게 추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추가 시간이었거든요. 자 이번 추가 시간은 40분 정도 이상의 추가 시간을 줬다는 점 여러분들 네 남봉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작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네 이번 회차는 저는 정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던전도 쭉쭉 밀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다음 회차에는 더더욱 또 전략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 더욱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요. 일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제가 봤을 때 공지드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에도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바로. 바이바이. 바이바이.